이 세 가지가 딱 현상이 생기는 현상, 급살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가 짧게는 3일, 길게는 21일 안에 급살이 생겨서 점사밖에 없습니다, 사실은 급살은. 그래서 요 바가지로 얻어먹어요, 저 위에서. 왜 요거 얻어먹냐면 또 사람 살렸다면서.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. 급살이 뭔가요? 갑작스럽게 횡액이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거나 불구가 된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풍집 박살 나는 게 아주 그냥 급살이죠. 쉽게 표현하자면. 그리고 급살의 종류에는 또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도 급살에 포함되십니다. 말 그대로 급살이네요. 그게 급살이죠. 예. 아, 이게 사실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면은 예. 시청자분들이 이제 징조현상, 예. 전조증상 예. 이런 걸 조금 이제 관심 있어 하시고 예. 조심하다는 취지로 이제 예. 촬영하고 있는데 예, 그렇죠. 급살의 전조 증상이 있다면은 예. 미리 알고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?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알았는데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시든가 대강기 하는 습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. 급살이라는 징조 증세 첫 번째, 이유 없이 한 3일간이 심장 쪽에 누가 쇠망치로 있잖아요. 딱 두드리는 것 같이 나타나요. 한 3번에서 5번 정도가 3일 내내 생깁니다.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급살의 징조 형상이 일어나는데 무심결에 그냥 지나쳐 버리냐? 3일밖에 안 일어나거든요. 이게 만약에 한 달 정도 그렇게 만약에 현상이 일어나면 아, 조심해야지 그렇게 할 텐데 3일밖에 안 일어나니까 그냥 무심결 싹 흘러보냅니다. 그리고 어느 골목길을 지나갔는데 이게 매일매일 지나가는 골목길이에요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3년 내내 맨날 지나갔던 그 골목길이 낯설게 느껴져요. 그래서 무심결에 이제 가게 위치라든가 뭐 바뀐 데가 있는 건가 확인을 하는데 바뀐 건 없어요. 근데 낯설게 느껴집니다. 그로부터 거의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급살을 당할 가능성이 크세요. 세 번째는 뭐냐면 유난히 5일 동안 그 영구차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잖아요. 영구차가 5일 동안 다른 장소에서 꽁무니만 보든 앞대가리만 보든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는 흔하게 일어나는데 세 번째는 거의 흔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. 이건 거의 100%죠. 이 세 가지가 딱 현상이 생기는 현상, 급살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가 짧게는 3일, 길게는 21일 안에 급살이 생겨서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한테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살을 당한다는 그 단어가 새삼 느낄 수 있게 됩니다. 20일도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. 선생님. 짧죠. 왜냐면은 급살이란 게 참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, 선생님? 점사밖에 없습니다, 사실은 급살은. 급살에 치고 들어갈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. 안정돼 있죠.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65일 사람마다 다 틀려요. 그래서 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점사를 통해서 봤을 때 날짜를 알려주잖아요. 그래서. 급살을 면하는 거잖아요. 따져보면. 그래서 많이 도움받으신 분도 많으세요.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. 급살은 안 당해야 되죠, 당연히. 그런데 급살을 만약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 걸 미리 알았다면 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, 저. 위에서. 왜 욕 얻어먹냐면 또 사람 살렸다면서.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.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예. 그렇게 됐습니다.